참으로 어이없는 우픈 상황입니다. 이제는 점점 감정 싸움으로 되고 있는 남북입니다. 한쪽은 소리를 지르고 다른 한쪽은 쓰레기를 던지고 이것만 보면 마치 어린 아이들의 싸움 같기도 합니다. 경기도 한 공원에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경찰차와 소방차가 출동하고 시민들의 접근이 일시 통제되었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뒤 2시간쯤 지나 북한이 네 번째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겁니다. 합참은 300여 개의 오물풍선이 식별되었으며 바람 방향이 맞지 않아 상당수는 북쪽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어 김여정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새로운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이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실로 더럽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북한은 정말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이제 확성기 방송의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경고했고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보낸 만큼 방송을 재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작전적 상황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 김여정 측에서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간단체에서 추가적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선다면 사태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군은 이틀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고 북한도 대남 확성기를 설치만 하고 이틀째 방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면담을 조율 중인데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이라며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 않을 거라는 기존의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 사법 경찰관들을 보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일명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방한하여 특수전 훈련을 진행했고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한미 특수전 부대가 적진의 은밀히 침투해 표적을 지정하면 미사일과 폭탄으로 타격하는 훈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치솟다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미군이 막강한 무기로 무력 시위에 선 셈입니다. 일부 구구 시민단체와 탈북자 단체들은 왜 북한을 자극해서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하게 하는지 자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북 긴장감을 높이고 남한 내부를 분열하려는 간첩 활동을 할 의도가 아니라면 남한에 와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무슨 생각?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AI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AI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AI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한 가지 종목 유일 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손절은 언제 해야 하는지 추천 이유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로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5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름 무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름 무더위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지고 냉방에 필요한 물자나 관련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도 무더위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무더위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름 무더위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부자 되는 습관을 들이시라.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라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는 010-7977-549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무더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 이 번호로 무더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